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지난 토요일부터인가요? 장마가 시작되었죠. 장마가 시작되니까 집안이 온통 습하고 후덥지근해서 가만히 있는데도 땀이 흐르고 찝찝해지는 기분 때문에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누가 옆에서 싫은 소리라도 살짝 할라치면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배려를 한다면 한결 기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매일 비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처럼 반짝 해도 뜨고 하니까요. 장마의 시작으로 꿀꿀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 재미있는 오디오북을 한권 감상하시면 그 눅눅했던 기분도 쨍하는 햇볕처럼 바싹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작품은 채만식의 쑥국새라는 작품입니다. 채만식은 1902년 7월에 태어난 우리나라 대표 소설가입니다. 그의 대표 작품으로는 탕류, 태평천하, 치숙, 미스터 방, 두 순정, 논이야기, 그리고 우리에게도 친숙하게 잘 알려진 레디메이드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의 작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1903년에서 40년대의 작품들이면서도 현대의 소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문체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아주 마음에 들어서 좋아합니다. 문장들이 길게 늘여진 만연체가 아니라 짤막한 단문 형태이고 한자가 많이 섞여 있지 않아서 읽기가 쉽고 그래서 현대 문학의 문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제겐 좋더군요. 그리고 사투리나 토속적인 언어들이 주는 친근함은 주인공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요즘 시대엔 잘 사용하지 않는 언어 덕분에 읽어내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쑥국새는 1938년 7월 여성지 28호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태평천하, 치숙과 같은 연도에 발표되었는데 문장과 문장이 짧아서 속도감이 있고 단편소설로서 단번에 몰입하게 만드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시골 청년 미럭수의 이야기입니다. 미럭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그럼 즐거운 감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채만식의 쑥국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쑥국새 채만식. 왼편은 나무 한 그루 없이 보이느니 무덤들만 다닥다닥 박혀있는 잔디벌판이 빈밋이 산발을 타고 올라간 공동묘지. 바른편은 누르붉은 사석이 흉하게 드러난 못생긴 외송이 듬성듬성 눌어붙은 산비탈. 이 사이를 좁다란 산엽소로가 꼬불꼬불 깔끔하게 쪄서 높다랗게 고개를 넘어갔다. 소복히 자란 길 옆의 풀숲으로 이파진한 햇빛이 맑게 드리웠다. 풀폭이 군데군데 간드러진 제비꽃이 고개를 들고 섰다. 제비꽃은 자줏빛, 눈꽃만식한 괭이밥꽃은 노랗다. 하얀 무릇꽃도 한참이다. 대황도 꽃만은 곱다. 할미꽃은 다 늙게야 허리를 펴고 흰 머리털을 날린다. 구름이 지나가느라고 그늘이 한때 덮였다가 도로 밝아진다. 솔푸덕에서 놀란 꿩이 잘겁하게 울고 날아간다. 미럭쇠는 이 경사급한 깔끔한 길을
무거운 나뭇짐에 눌려 끙끙 어렵사리 올라가고 있다. 꾀는 없고 욕심만 많아. 마침 또 지난 장에 새로 배려온 곡괭이가 알시미씨 손에 맞겠다. 한데 산림간수한테 오기는 있어. 들키면 경을 치기는 매일반이라서 들이닥치는 대로 철쭉 등거리야, 진달래 등거리야, 소나무 등거리야, 더러는 멀쩡한 옹근 솔까지 마구 작사를 낸 것이 해놓고 보니 필경 짐에 넘치는 것을 제 기운만 믿고 짊어진 것까지는 좋았으나 산에 내려오면서는 몇 번이고 앞으로 꼬꾸라질 뻔했고 시방 이 길을 올라가는데도 여간만 된 게 아니다. 게다가 4월의 긴긴 해에 한낮이 훨씬 겨워 거진 세 때나 되었으니 안 먹은 점심이 시장하기까지 하다. 끙끙 힘을 쓰는 소리에 지게가 삐득 삐득, 지게 밑에 매달린 밥바구니가 다그락 다그락 서로 궁상맞게 대답을 한다. 중간에 한 번이나 두 번은 쉬었어야 할 것이지만 고집이 그대로 떠받고 올라간다. 지게 밑으로 통통하니 알이 밴 새까만 두 다리가 퇴육살이 불끈불끈 터지기라도 할 것 같다. 고개 마루턱에 겨우 올라서자 휴, 휙, 쨍그럽게 숨을 몰아내쉬면서 한옆으로 나무찌개를 받쳐놓고 일어선다. 작것이 나는 저 때문에 이렇게. 미럭쇠는 공동묘지개를 흘끔 돌려다보고는 두런두런 허리의 수건을 뽑아 땀 흐르는 얼굴을 쓱쓱 씻는다. 좋은 길로 편하게 갈 것도 이렇게 고생하는디 작것이. 시원한 바람이 한아름 고개 너머로 몰려든다. 바라다 보이는 고개 밑은 또 하나 산이 가렸고 그놈을 넘어서 오리길을 가야 집이다. 미럭쇠는 웬만큼 땀을 들인 뒤에 지게 밑에서 밥바구니를 떼어 뒷짐져 들고 어슬렁 어슬렁 공동묘지로 걸어간다. 할미꽃 털어기 눈 날리듯 허옇게 덮여 날린다. 공동묘지는 풀도 바스락 소리 않고 대낮이 밤처럼 조용하다. 여색여 찾지 않아도 저편 산 밑으로 치우쳐 외따로 있는 게 아내의 무덤이다. 아직 잔디가 뿌리를 못 잡아 까칠하고 떼짱 사이로는 검붉은 황토가 비죽비죽 비어져 나온다. 무덤 한옆으로 먹자죽이 선명하게 미량 박시지묘 라고 쓴 말뚝이 섰다. 한편짝에는 다시 무인 4월 2일이라는 날짜를 썼다. 미럭쇠는 읽을 줄도 모르면서 말뚝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그 다음에는 무덤을 한 바퀴 돈다. 떼짱도 벗겨진 데는 없고 구멍도 나지 않고 별일 없다.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는 무덤 앞에다가 밥바구니를 열고 숟갈을 꽂아 괴어놓는다. 밥이라야 뉘와 피가 절반이나 섞인 현미 싸래기밥. 한옆으로 짠무김치를 몇 쪽 덧들인 것뿐이다. 처먹어라. 너 생각하고서 배고픈 것도 안 먹고 애꼈다가 갖고 왔다. 마치 산 사람한테 이야기하듯 중얼거린다. 밥바구니를 괴어놓아주고 온감하기를 기다리면서 멀거니 앞을 바라보고 앉아 한눈을 판다. 앞은 산 밑에서부터 훤하니 퍼져나간 들판. 들판이 다다른 곳에는 암암한 먼 산이 그림 같다. 들 가운데 조그마한 산 모퉁이를 지나 기차가 장난감같이 아물아물 기어간다. 미럭쇠는 넋을 잃은 듯 손으로 잔디풀을 똑똑 뜯고 앉았는 동안 어느 결에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한다. 작것이 왜 죽어삐렸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디. 방정맞게 왜 죽어삐려? 작것이 목맨 소리로 두런두런 주먹을 쥐어다가 눈물을 씻는다. 바로 지나간 3월 초생이었었다. 미럭쇠가 논에 두엄을 전에다가 점심을 먹으러 오는 길인데
동네 우물의 동청나무 울타리 뒤에서 점내가 해뜩해뜩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눈치로 웃고 섰다. 너 이 가시네, 왜 날 보고 웃냐? 망하려는 이 자식이네. 인연이 자식아, 내 이름이 가시네냐? 너 이 가시네, 날만 보면은 중둥이 씌어서 해롱해롱하지? 에게게, 참네, 뵐 꼴 다 보겄네. 말로는 시뻐해도 속으로는 분명 아픈 자리를 건드렸던 것이다. 인연의 자식아, 내가 저 화상이 그리 좋아서? 아나, 옜다. 이 가시네야, 너 암만 그리도 내까지 건 일 없단다. 흥, 누구는 일 있다는디? 아이고, 귀역질이 마구 나오네. 저 꼴에 그리도 새말 납순이한테 반하였다지? 참, 똥싼 주제에 매화 타령하네. 인연의 가시네, 주둥이를 찢어놀라. 내가 납순이한테 반했으니 네게 무슨 상관이여? 인연의 가시네. 미럭쇠는 슬그머니 꼴이 나서 커다란 눈망울을 불아린다. 그러나 점내는 조금 더 무서워하질 않는다. 인연의 자식아, 누가 상관헌다냐? 그렇지만 되레님, 속 좀 체리세유. 납순이한테는 암만 반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댕겨도 헛다방입니다요. 걱정 말어, 이 가시네야. 닭쫓던 강아지는 지붕이나 치어다 보지. 종수하고 죽자 살자 허는 납순이한테 저 혼자 반원 저 화상을 무얼 치어다 볼랑꼬. 이 가시네야, 거짓말 하면 호랭이가 물어간다. 미안하시겄네. 오늘도 납순이는 취뜨 들어간다고 건너와서 뒷산으로 올라가고, 종수는 나무 얼어 가는 채 어실렁어실렁 뒤따라 갔답니다요. 어떠냐? 해쩍허지? 미. 참말이냐? 흥, 이제는 아숩지? 몰라, 몰라. 점내는 싹 돌아서서 두레박질을 시시 한다. 빌어먹을 놈의 가시네, 세매나 퐁당 빠져 죽어라. 미럭쇠는 내뱉으면서 흐느적흐느적 걸어간다. 걸어가면서 생각이다. 점내 가시네가 노상이 거짓말은 아니고 종수 자식이 원언이 눈치가 수상하기는 수상했어. 그러니 그놈의 새끼한테 납순이를 뺏기고 만담. 내가 요만할 적부터 내 걸로 맡아두었는데 다 자란 뒤에 뺏겨? 사람이 화가 나서 살 수가 있나? 하기는 종수 자식이 나보다 얼굴이 뺀족어로움하니 이쁘기는 이쁘겠다. 그거 원참. 미럭쇠는 귀주머니에서 동강난 거울 조각을 꺼내들고 제 얼굴을 들여다본다. 죽가래로 푹 찌른 것처럼 가로 째진 입, 길바닥에 떨어진 쇳똥같이 지질 펀펀한 코, 왕방울 같은 눈, 좁디 좁은 이마, 부룩 송아지 대가리처럼 노란 머리털이 곱슬곱슬 자지러 붙은 대가리 등속, 미상불, 제가 보아도 그다지 출수는 없는 인물이다. 젠장 맞을, 원언이 이 화상을 누가 좋아한담? 눈깔이 빈 점내 가시네나 건자로 반해서 그지랄이지. 원, 어쩌면 요렇게 빌어먹게 갔다가 만들어 놓더람. 가만 있자, 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잘못이겠다. 오라, 아버지는 죽었으니 할 수 없고 어머니를 졸라야지. 아, 그래도 내가 기운이 세고 또 사내 자식이 뭐 인물 뜯어먹고 사나? 빌어먹을 것 들이대본다. 눈 멀뚱멀뚱 뜨고서 뺏겨. 미럭쇠는 허둥지둥 집으로 달려들어서 저희 모친더러 시방 얼른 새말 납순네 집에 건너가서 혼이 나자는 말을 하라고, 만일 납순이한테 장가를 못 가는 날이면 목을 매달고 죽는다고,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못나게 낳아놓았으니까 그 대신 꼭 납순이한테 장가를 들여주어야 한다고, 마치 미친놈 납뒤도 주워 섬기고는 도로 불이 났게 뒷산으로 올라간다. 온산을 다 메고 다니던 끝에 으슥한 골짜구니의 양지바른 언덕 밑에서
둘이 나란히 누워있는 종수와 납순이를 찾아냈다. 납순이는 질겁하게 놀라 달아나고 그러나 저만치 가서서 거취를 보고 있고 종수는 여느 때 같으면 눈만 부릅떠도 비슬비슬 피하던 것이 오늘은 눈살이 팽팽 해가지고 아기똥하니 버티고 서서 있다. 미록새는 그놈의 비위가 더 상했다. 너 이놈의 새끼. 미록새는 눈을 불끈불끈 그 잘난 코를 벌심벌심 내리 으끌어버릴 듯이 바싹 다가선다. 그리서 말썰이며 몸은 떨려도 종수의 대답은 다부지다. 아, 요것 보게. 왜? 어찌서 그리여? 네가 무슨 상관이여? 왜 상관이 없어? 내가 맡아놓은 지지배를 네가 왜 건드려? 그리도 상관이 없어? 뭐? 밭두럭의 개똥 참외더냐? 맡아놓고 어쩌고 오게? 그녀러 자식, 생긴 것하고 넉살도 좋네. 아, 요년의 새끼가? 말로는 암만 해야 달리고 미럭쇠는 종수의 멱살을 움켜준다. 실상 진작에 그럴 것이었었다. 종수도 마주 멱살을 잡는다. 그리여? 어찌여? 요 싹둑머리 없는 놈의 새끼, 살살 돌아댕기면서 남의 집 지지배나 바람마치고 죽어봐! 와락 잡아 낚으는데 종수는 헛개비같이 휘둘리면서도 웬 상관이여? 내가 네 미를 후련했더냐? 네 할미를 후련했더냐? 고 입은 끈이 놀린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둘이는 어우러져 뒹군다. 말은 없고 잠시 동안 씩씩거리면서 엎치락 뒤치락했지만 악으로 덤빈 종수는 다 같은 21살박이 장정이라도 미럭쇠의 황소 같은 힘을 당해내는 수가 없었다. 미럭쇠는 종수의 배를 타고 앉아서 주먹으로 가슴 패기를 짓짓는다. 요놈의 새끼, 다시두? 오냐, 헐대로 하여라. 요것이 그리도 잔소리여? 미럭쇠는 종수의 목을 내리누른다. 종수는 캑캑, 눈을 해번덕 해번덕, 얼굴에 푸른 핏대가 선다. 그러자 마침 그때다. 등 뒤에서 작대기가 딱 하더니 미럭쇠의 정수리를 보기 좋게 후려갈긴다. 아이쿠. 미럭쇠는 정신이 아찔해서 앞으로 넙치려고 하는데 재우쳐 한 번 더 딱 내리갈긴다. 미럭쇠는 그대로 정신을 놓고 쓰러지고 납순이는 달려들어 종수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가지고 달아난다. 납순내는 계집애가 못된 종수 녀석과 조차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 데서 걱정을 하던 판이라 미럭쇠 내가 청혼을 하니까 얼씨구나 좋다고 납채 30원에 선뜻 혼인을 승낙했다. 미럭쇠 내는 작년에 저희 부친이 제 장가미천으로 장만해놓고 죽은 송아지가 중소나 된 것을 50원에 팔고 또 양도 새끼 6마리를 30원에 팔고 해서 납채 30원을 보내고 나머지 50원으로 혼인을 치렀다. 그게 바로 미럭쇠가 납순이한테 작대기를 맞던 날부터 겨우 열흘 만이다. 혼인을 한 첫날 밤, 미럭쇠는 달리느라고 맞은 발바닥이 아파 절름절름 신방으로 들어온다. 생전 처음으로 촛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신방에는 불보다 더 환하게 연지 찍고 곤지 찍고 분단장한 신부 납순이가 소고탄히 앉아있다. 미럭쇠는 가뜩이나 큰 잎이 귀미까지 째져 느긋해라고 한참이나 웃고 섰다가 신부 앞에 가서 털썩 주저앉는다. 히히, 자껏, 네가 작대기로 날 때렸지? 납순이는 마치 눈이 오려는 겨울날처럼 새촘해서 눈을 아래로 내리깔고 눈썹 한 개도 까때 갖는다. 그때 혼났다, 야. 원, 그렇게도 사정없이 때린단 말이냐? 히히. 그래도 나는 네가 이뻐서 이렇게 니한테로 장계를 가져놓냐? 그렇지? 히히히히. 그런 인계로 미럭쇠는 납순이의 두 손을 덤쑥 쥔다. 그 손은 얼음같이 찼다. 너도 그전 일은 죄다 잊어버리고서 이제부터는 우리 각신 인계로 응? 내 말 잘 듣고 그리라. 응?
이렇게 첫날 밤은 지냈다. 미륵새는 노염이 다 풀려서 이제는 종수를 죽이지 않는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종수는 며칠 만에 도로 동네로 돌아왔고, 납순이는 그대로 까딱 없이 눈 오려는 겨울날처럼 새초만 채 그날 그날을 보내고, 그러한 지 보름이 되는 어느 날 석양, 미륵새가 등 넘어 봄보리 밭에 소매를 전해고 있노라니까 난데없이 점례가 미륵새, 미륵새 불러대면서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미륵새는 웬일인지 가슴이 서늘해서 밭두둑으로 쫓아나오는데 점례는 갑바하는 채하고 쓰러질 듯 팔에가 매달린다. 저... 왜 그리여? 저 시방 오다가 어머니더러도 일러주었어. 무얼? 저 납순이가... 납순이가 내가 망을 보린 게로 우... 그리서? 종수가... 아... 종수가? 응, 종수하고 납순이하고 방으로... 뭐? 미럭새는 점내를 떠다 박지르고 소처럼 내리뛴다. 등을 넘어서자 인연, 인연, 모친이 개목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단걸음에 살인문 안으로 들어서는데 모친은 납순이의 머리채를 감아주고 마당 가운데서 이리저리 개 끌듯 끌어 동댕이를 치고 있다. 조그마한 보따리가 한편으로 굴러져 있다. 이리 오니라. 노파는 더욱 기광이 나서 허덕허덕 들랜다. 인연이 대낮에, 응? 대낮에 그러고서도 그놈하고 도망을 가려고 보따리를 싸고, 인연, 돈 400냥 내놓아라, 인연. 이 찢어 죽일 년. 미럭새는 잡아먹을 듯 험한 얼굴을 휘휘 두르다가 토방으로 우르르 절구공이를 집어들고 납순이에게로 달려든다. 인연을? 방아찌듯 절구공이를 번쩍 쳐들어 단번에 골통을 캉 내리봐수려는 순간 납순이와 딱 눈이 마주친다. 그것은 미럭새 제가 이뻐하는 납순이의 얼굴. 마주 말끄러미 올려다보는 그 눈이 어떻게도 액세에 칸지 그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퍽! 내리치는 절구공이에 애매하게 질이 굳은 마당바닥이 움푹 팬다. 인연을 이렇게 쳐죽을 참인디 가만 있자. 미럭새는 절구공이를 내던지고 허둥지둥 둘러본다. 이놈은? 이놈하고 한티다가 묶어놓고서 한꺼번에 놈년을 쳐죽여야 헐틴디. 놈을 잡아와야지, 이놈을. 어머니, 그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있수. 내 이놈마저 잡아갖고 올티는 게로. 이르고는 쭈르르 사림문께로 달려간다. 사림문 밖에서는 동네 아이들이 진을 치고 구경을 하다가 양편으로 쫙 길을 터준다. 점내가 마침 배슬기 웃고 서서 눈을 찌긋찌긋한다. 미륵새는 짐짓 제 몸뚱이로 점내를 칵 떠받아. 그것은 방금 납순이를 절구공이로 내리찌려던 그 옹심과 꼭 같았다. 그렇게 죽어라고 떠받아 나동그라뜨리고서 휑하니 뛰어간다. 종수를 잡는다고 선불 맞은 범처럼 뛰어나간 미럭새는 그 길로 용머리의 술집으로 가서 밤이 늦도록 술을 먹고 그대로 쓰러져 잤다. 이튿날 새벽에야 철럭거리고 집으로 돌아온 미럭새는 납순이가 부엌 석가래에 목을 메고 늘어진 시체를 제 손으로 풀어 내려놓아야 했었다. 노파가 밤새도록 붙들고 지키다가 새벽녘에 잠깐 잠이 든 사이에 납순이는 빠져나가서 그 거조를 냈던 것이다. 서방 미럭새가 돌아오는 날이면 맞아 죽고 말 것. 가령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신이 될 만큼 얻어맞을 것. 아까 내리치던 그 무서운 절구공이. 그러고서도 평생을 마음없이 매달려 살아야 할 테니. 차라리 진작 죽는 것만 못하다고 그래 자결을 하고 만 것이다. 그년을 꼭 내 손으로 쳐죽일랬더니 에잉 분이여. 미럭새는 동리 사람들이 모여섰는 데서 이렇게 장담을 하고 못내 분해하는 채 했다. 눈물까지 쏟아졌다. 모두들 분해서 그러는 줄만 알았지
미럭수의 정말 슬픈 심정은 알아채지 못했다. 아내 납순이의 무덤 옆에 넋을 놓고 앉았던 미럭수는 이윽고 정신이 들어 무덤으로 고개를 돌린다. 숟가락을 꽂아 괴어놓은 밥바구니에는 어디서 날아왔는지 파리가 서너 마리나 엉기었다. 쪼개 먹었냐? 미럭쇠는 중얼거리면서 밥바구니를 집어준다. 물이 없는디 목 맞춰서 어쩌거나 마디지게 한숨을 내쉰다. 자꺼지 왜 죽어삐리여?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디 방정맞게 왜 죽어삐리여? 자꺼지 두런두런 눈물을 찔끔찔끔 밥바구니를 차고 앉아서 숟가락을 뽑아준다. 꼬시래 조금 떠서 앞으로 던지고 또 한 번은 뒤로 던지면서 꼬시래 양편 옆으로 한 번씩 꼬시래 꼬시래 골고루 고사를 한다. 할 때 마침 등 뒤의 산허리 깨서 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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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는 소리가 들린다. 미럭새는 막 밥을 먹으려던 숟가락을 멈추고 끌리듯 고개를 돌린다. 쑥국 쑥국 형체는 안 보이고 울음소리만 들린다. 쑥국 쑥쑥국 산을 돌아 넘어나가는 소리가 감감하니 멀어간다. 미럭새는 옛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며느리가 해산을 했는데 야속한 시애미가 미역국을 안 끓여주고 쑥국만 끓여주었다. 며느리는 피가 거치지 않고 속이 쓰리다 못해 3-7일 만에 그만 죽었다. 그 며느리가 죽어 혼이 새가 되었는데 쑥국에 원한이 잦아져 그래서 밤낮 쑥국 쑥국 운다고 한다. 우리 납순이는 죽어서 무엇이 되었을꼬? 쑥국새나 되었으면은 우는 소리나 듣지. 미럭새는 쑥국새 우는 것을 바라보다가 이윽고 소스라쳐 한숨을 내쉰다. 쑥국 쑥쑥국 마지막 소리가 아스라이 들리더니 그 다음은 잠잠하다. 미럭새는 밥 먹기도 잊고 도로 넋이 나가서 우두커니 앉아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짝사랑만 하던 미럭쇠. 납순이를 어릴 적부터 점찍어놓고 아내를 삼을 마음을 품고 있던 그에게 종수의 존재는 눈에 가시 같았을 것입니다. 납순이와 종수가 좋아 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납순이와의 혼사를 강행하죠. 그러나 사랑은 억지로 우겨서 되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종수를 잊지 못하는 납순이는 종수와 도망칠 계획을 하고 그러다 발각되고 마는군요. 차라리 그럴 거였으면 그 전에 둘이 도망을 가던가 할 것이지. 참. 눈에 불이 난 미럭쇠가 겁이 나고 또 사랑하지도 않는 이와 한평생 살 것이 두려워진 납순이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되고 그렇게 떠나보내게 된 미럭쇠는 아쉬움과 한탄을 가슴에 품고 납순이의 묘를 찾아와 자신이 못다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사랑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서로의 마음이 맞아야 불꽃이 튀는 것이고 어느 일방의 마음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갈망하는 것은 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의 선물을 받으셨길 바랍니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지금까지 최만식의 단편소설 쑥국새를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밌고 유익한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Thank you.